산자들의 예배, 산자들의 예배, 예, 신자들의 예배가 아니라 산자들의 예배.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저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두 달간 6월, 7월 그렇게 본교에서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지난주에는 영종도에 신정동에서 예배, 그리고 그 지난주에는 천안에서 두 개의 오전 오후에 탈북자들이 모인 교회가 있어요. 성은 그 서평교회라고, 성을 평양의 약자 서평교회라고 해서 천안에, 또 천안에 있는 성덕교회에서 오후에 교사한 신예배 드렸고, 그 전에는 음성대속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여간 어쨌든 두 달 동안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자리가 없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도 지금 양주 비전 교회라고 있습니다. 60년 된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이 한 다섯 분 계시고 이렇게 계신 교회인데, 제가 한번 두 달간, 난 목회한 지 젊었을 때부터 한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쭉 앞만 보고, 또 제가 속한 교회에서 한 번도 주일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선교지에 갔어도 반드시 주일을 가면 토요일까지는 와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이번에 6월 7일은 좀 한번 아시는 목사님들 또 이렇게 다름마름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양주로 올라가서 이제 본교회에 더 이제 충성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짧죠. 오후 예배가 있는 것 같아요. 2시. 오후 예배 전까지 끝나면 될 것 같아요. 안색이 별로 안 좋아지시는 두 분 정도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나도 지금 아침도 안 먹고 그래서 내가 배고픈 내려갈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보세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여러분들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인간이 불가항력적인 어떤 벽을 만나고 장애를 만나고 장벽을 만날 때에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종교가 태생이 된 거죠. 두 번째, 어느 정도 먹고는 사는데, 우리 짐승 세계, 금수의 세계와 달리 우리가 먹고 자는 걸로 인생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어서 금수의 오늘 우리와 달라서 사람이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게 인생이 밥 먹고 뭐 집 짓다가,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화장실 짓다가 인생이 끝났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아시죠? 동네 화장실 하나 있어서, 또 뭐 다세대 주택에 화장실이 방마다 있는 게 아니라 집마다 있는 게 아니라 밖에 하나 있으면 줄 서고 얼마나 불편해요. 제가 94년대 중국을 처음 갔더니 공중화장실이라고 가봤더니 이거는 발디딜 틈이 없어요. 변을 쫙 쌓고 나와가지고 이 입구까지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쫙 우리처럼 이렇게 저장고가 있는 게 아니라 저장고, 하여튼 어쨌든 그런 게 아니라 막 항아리 깨진 걸로 우리는 옛날에 시골에 묻어놨잖아요. 거기다가 나무 두 개 걸쳐놓고, 그렇죠? 첨벙첨벙 하면 불 맞으려고 해가 나갔다가 해서 첨벙하면 이게 엉덩이 막 붙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지시네요. 여러분들 부모님 잘 모르시는 건, 여러분들 부모님은 그렇게 반드시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죄를 덮기도 하고 뭐 별난 방법이 다 있었잖아요. 중국 가면 그렇게 그런 것을 보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달라요. 아무리 깨끗하게 보여도 이렇게 뭐 이렇게 씻고, 저는 오늘 아침 사우나 여기서 한 2km 정도 떨어진 이렇게 돌아서 하여간 어딘가에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왔어요. 여러분들 앞에 그냥 깨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인간이 아 먹고 마시고 또 어떤 집에 추구하고 이거 뭐 별로 꽤 사람이 이제 살다 보니까 자유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 인생이 이게 이가 아니잖아요. 해가지고 나오는 이치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깨달음을 중심으로 한 철학적 종교가 있어요. 이게 불교예요.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한수를 떠놓고 우리 며느리에게 똑똑꼬부이 같은 손주 좀 달라고 40일 목욕제비하고 100일 기도를 해요. 그러면 아예 덜컹 생겼어. 아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는 임신하지 못하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했더니 되는구나. 이런 것은 경험을 토대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산천배를 했더니 어디 산에 가서 또 어떤 나무에 가서 청새 풍새씨를 걸고 거기서 정성을 쏟았더니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더라. 이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종교. 이게 무속 종교라고 해요. 이건 유교라고도 하기도 하죠.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잘했더니 삼가오륜을 지켰더니 인생이 잘 되더라. 이건 종교예요. 유교가 종교 아니겠습니까? 이거 말은 뭐냐면 경험학적에서 나온 거고 그래서 불교는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좋은 데 가서 아무런 잡념이 없는 잡념이 없을 만한 깊은 산 좋은 물가에서 돌을 닦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는 뭐를 욕심이나 이런 사악한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 해탈의 경지라고 하잖아요. 모든 게 우리 젊은 남정네가 여성이 이렇게 지나가도 아무런 마음이 안 든다. 이게 바로 뭐냐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볼 때 보세요. 이래서 종교가 생겨난 거야. 근데 기독교는 사람의 경험적으로 사람의 삶의 과정에서 온 게 아니라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양떼를 치는 호렙산에서 양을 치는 모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인간이 답답해서 찾아가는데 기독교만은 인간이 답답해서 찾아가는 건 물론 그런 기독교도 있어요. 사이비 기독교, 유사 기독교, 인본주의 기독교라고도 해요. 그거를 왜 불교 부처 앞에서 내가 우리 아이 이번에 수능에 좋은 성적 또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우리 아이 좋은 성적 내용이 같잖아요. 요 그런 것들을 유사 기독교 다 종교에서 구하는 것이 우리와 똑같다면 같은 거라는 거지. 근데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다시요. 인간이 찾아가는 종교는 일반 종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것은 기독교, 이건 계시 종교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이 성경 66권은 계시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요한이 본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라는 것은 열개자, 빈이라는 것을 열어서 볼시자, 봤다. 그러니까 그걸 계시라고 하거든요. 장차 되어질 일에 관하여 요한에게 하나님이 잠깐 보여주셨어요. 그거를 요한계시록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태동된 게 기독교의 신앙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기독교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의 과정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점은 뭐냐면 모든 종교가 사람의 과정 속에서 불가역적인 장애물을 만났을 때 찾아가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종교는 사람의 경험 속에서 머릿속에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들은 죽은 신이란 말이에요. 그 신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되지. 살아야 산자들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상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조상제. 조상제가 뭐예요? 기일이 되면, 1년이 되시면, 부모님 돌아가신 일이야. 아니면 추석, 설날이 되면 찾아가서 이렇게 봐요. 우리는 그것도 안 해요. 기독교는. 왜 그러느냐. 죽은 자에게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성경에 고린도교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부모님이 와서 진짜 이걸 드신다면 아 그것만 해드리겠어요. 피자도 드리고 어머니 좋아할 걸 뭐 무슨 호박죽도 해드리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조선시대 효정 때에 나라가 어려울 때에 바로 청나라에 갔던 사신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나라에 갔더니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자 민심을 방향을 좀 틀어봅시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민심이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 정치력이 약화될 때에 삼척에 무장공격 실질적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 중에 몇 개를 갖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형수들을 풀어놓고 야 너희들 뭐 여기서 살아라 하면 살아라. 살면 사는 거고 어차피 너희는 죽은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모두 되어가지고요 얘네들을 거의 허름으로 배우고 해놓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들 많이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 국민이 많이 속았다고 하죠 그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옛날에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민심을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돌린다는 거죠. 효정 때에 민심이 저갈 때에 아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퍼뜨립시다. 백성들에게 누구에게 그를 모르는 평민 천민들에게 조상에게 죄를 드리면 잘 된다 복 받는다라고 이렇게 한번 퍼뜨립시다. 그래서 나온 게 조상제.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제사에 대해서 예배, 제사, 예배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저는 제사를 다 한번 드려본 적도 없고 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장모님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사를 참여해본 적도 없고 저도 하지만 그렇게 잠깐 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혹시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지금 이게 제사예요. 구약적인 의미로 말하면 제사고 무슨 제사? 산제사.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서 조상제라는 건 죽은 제사예요. 그런 죽은 귀신에게 알바를 했거든요. 사대부들 이상은 양반 이상은요 과거의 효종 때 조상제를 드리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평민과 천민에게 민심 수순 방향으로 드리는 거죠. 중국에 가면 그 천안문 광장이 있어요. 작은 섬이 있고요. 거기에 제가 94년도 금오정에 처음 갔을 때에 천단공원이라고 있어요. 천단공원에 가보니까 와, 엄청나게 넓어요. 황제가 제를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하늘의 신. 하늘의 신에게 제를 드리는데 거기 무슨 그림이 처음에 갔더니 양의 그림이 있고 소 그림이 있어요. 야, 샘족이 맞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그 조상들에게 샘의 후손은 갈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재물을 양을 잡아 제해를 드렸단 말이죠. 이거를 샘족인 황인족이 샘족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족속인 그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우리가 저기 그 러시아에 가면 노브시브르스크라고 있어요. 거기 우리 지금 가끔가다 우리 공항 그 직항에 뜨긴 하는데 그 밑에 알타이 공화국이라고 있어요. 알타이 공화국에 가면 우리와 거의 흡사한 사람 몽골 반전이 있고 우리와 아주 흡사한 민족이 있어요. 모든 먹거리나 뭐 이런 것들이 풍습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랄 알타이 쪽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역사학자들이 학설을 좀 바꿔요. 동이족일 수 있다 우리가. 그 동이족이 누구냐면 공자가 동이족이에요. 한족이 아니라 공자가 동이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그냥 뭐 저 전주는 굉장히 양반꼴인데 하여간 어쨌든 여기서 문자 쓰기에는 그래도 별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오늘 아침에 식사를 변변치 않게 하고 계셨나요? 전처럼 아예 안 먹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네 종류가 있어요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중국의 천황은 천황이라고 아니 천황이 아니라 황제라고 하죠. 황제는 들야제. 이게 들에서 제를 그래서 천단공원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늘의 신을 달래라고 천단공원 비슷하게 아들 그 쌤의 후손이니까 비슷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우리가 동짓날에 팥죽 이게 귀신 쫓는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유월절 운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나 비슷한 거죠. 귀신을 쫓는 그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종교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쪽 집에 보니까 이상한 짓을 해. 그게 뭐야? 왜 양의 피를 발라? 이러면 악귀가 들어오지 않는데. 그랬더니 그게 변해서 붉은 종이 된 거지. 어쨌든 그 가지를 드려요. 그리고 재우들이 있어요. 각 춘추전국 시대 많은 재우들은 그 황제의 신의를 모셔놓고 제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 옛날에 그런 작은 나라에서 제를 드리는 거는 그들을 모셔놓고 또 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양반들은 지금 드리는 조상제를 드렸다 안 드렸다. 아니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 드린다고 하는 거 양반들은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안 드렸어요. 임금님은 드렸었겠어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왕 안 드렸죠. 왜 그러냐면 이거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조율의식, 홍동백서, 두동미서 이런 제법이 있어요. 그게 뭐 수박 먹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제법이라는 것은 법대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좌포우회, 좌측에 포종료, 우측에 식혜 이름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선 머리를 여기는 제가 다른 데 가서는 대가리라고 해요 사실. 근데 이거는 머리 생선 머리를 동쪽으로 가게 해요. 두동미서. 왜 그러느냐? 동쪽에서 해가 떠. 인생들아 빛을 바라봐라라고 하는 뜻도 있겠죠 거기에. 그러니까 인생들이 어둡게 살지 말고 밝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사상도 있어요. 그 중에 조율이신 서열 1위가 뭐예요? 대충. 작은 거지만 서열 1위예요. 왜 서열 1위가 뭘까요?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밤은 그 다음에 조율 밤이에요. 그 밤은 세 쪽이 들어있어요. 맞죠? 이건 상정성,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조율 이, 시, 이, 시 그러잖아요. 배를 넣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배는 여섯 개 들어서 시다. 육조 판선을 얘기하죠. 감은 여덟 개 시가 있어요. 정상적인 게. 팔도 감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이 그 제사상에 절을 안 하죠. 육조판서 삼정승을 놓고 자기가 왕을 왜 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민의 평민의 그 말 그대로 조상제예요. 그러니까 옛날 양반들은 이런 거 안 되겠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참고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조상제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 아 우리 가문이 양반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무슨 제를 드리냐? 죽은 자의 제사가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 뭐예요? 오늘 본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제물이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해 우리 몸을 그러니까 무슨 뭐 감, 대추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예요?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조상제를 우리는 안 드려요. 더 좋은 건 뭐예요? 조상제는 죽은 자에게 주는 거죠. 죽은 자에게. 근데 우리는 지금도 산자의 하나님 살아 지금도 살아셔서 역사 여러분 봐요. 우리 지난번에 권사님 또 찬양이 되셨던 권사님 받으셨죠. 그리고 할머니 한 분이 또 받으셨는데 그날 앞에 계신 분의 어머니세요. 아, 제가 기억에 그때 세 분인가 네 분인가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세 분에 명예권사님 한 분. 맞죠? 네 명이에요. 네 분, 그러니까. 네. 아, 제가 그때 설명했던 걸로 기억해요. 아, 저도 그러니까 관련이 있다니까 권사님 되시는 거예요. 보세요. 산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산자들의 예배란 말이죠. 아멘.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랬다면 일단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야 되고 죽어있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근데 정서 참 이상하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계란은 여러분 계란을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 이걸 감별사가 있습니다. 아시죠? 고수익이 있습니다. 지금 할까 뭘 할까 생각하는 청년들은 뭐 그거 감별사 한번 하면 괜찮아요. 수입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딱 슈퍼에 가서 삽니다. 계란. 여러분들 슈퍼에 사는 건 거의 무정란입니다. 무정란이라는 것은 암탉이 21일을 품으면 병아리가 돼서 나와요. 21일입니다. 근데 무정란은
21일이 아니라 210일을 품어도 썩어버려요. 안 나와요. 왜? 생명이 없어요. 근데 유전자는 반드시 21일이 되면 그 안에서 병아리가 반드시 나와요. 그걸 유전자, 부전자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생명이 하나는 있고 똑같이 생겼는데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럼 오늘 여기 똑같이 우리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계신 분들 중에 아니면 바깥에 있는 분은 따지지 마시고 그건 다 부정란이에요. 한마디로 계란으로 말하면 죄송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 자는 무슨 난? 무정란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무슨 난? 유정란이라니까. 기분이 떨떠름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유정란은 반드시 부활의 때에 그래서 계란을 주는 거예요. 부활절날. 이해되시죠? 사실은 유정란을 주면 더 좋은데 뭐 유정란이 뭐 지금 뭐 무정란도 뭐 8천원, 9천원, 만원 시대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자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보이잖아요. 계란, 무정란, 유정란 목사인 저도 구별할 수 없어요. 이 전기불에 이렇게 비춰보면요 유정란, 무정란 감별사는 딱 찍어내요. 이게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똑같이 하루 세 끼를 먹고 60년, 70년 이거 짧아서 100세 시대도 날 부르러 오거든 못 간다고 그러라 그러잖아요. 세상은. 근데 저는요 지금 55세인데 지금 불러도 나는 할렐루야 하느라고 지금 갑니다. 저는. 설교하다가도 여러분들 뭐 상관없이 저는 오늘 불러만 주시면 저는 코리비 올케이 올케. 왜? 세상은 못 간다고 하는 그 세 사람들이 그러면 이 세상이 훨씬 좋습니다. 저 세상은 물 한 방울도 찍을 수 없는 고통의 나라니까 못 간다고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노래 부르면 안 돼요. 우리는 오늘 부르더라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멘. 여기보다 거기가 낫다니까 우리는.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 무정란들은 여기가 훨씬 나아 여기가. 이해가 되세요? 여기가 낫다니까 우리는 저기가 낫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러는 거야. 이 세상이라는 건 내 집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오늘 산자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산자들이 되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안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요. 창세기 4장 얘기거든요. 이렇게 써 있어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벨과 과자가 붙어요.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늘 여러분들 이런 거죠. 그냥 권사님이니까 이름 잘 모르는 거죠. 네. 권사님이 내 명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권사님의 예배를 받으시면 권사님이 드린 예물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으신다.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시고 그럼 왜 그 차이가 뭐냐?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인가요? 아멘. 말씀드리죠? 똑같이 나가 보면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감별사가 보면 죽은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연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이런 거죠. 인권 기독교 신앙에는 없어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이 400년 전에 몇 년 전이요? 야, 우리 하나님 진짜 뒤끝이 있죠. 400년 전에 에베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길을 막았대. 그래서 요 죄를 에베성이 지나가는 길을 막았다는 죄를 기억하셔서 사울왕 보고 그 나라를 멸하는데 어떻게 충격받지 마세요. 임산부 이게 극단적인 거예요. 그 임산부 유아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 그렇게 죽였다가는요 세계 모든 국가의 여론에 아주 빗발치는 화살을 맞습니다. 요즘 전쟁은요 민간인 죽이면 안 돼요. 요즘이 왜 전쟁에 뭐 임상 죽이다고 난리 나요. 그 나라 뭐 정말 박살납니다. 근데 성경은 뭐예요? 전목면아이까지 임상국까지 죽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볼 때는 살아있다. 이거 어떻게 저 아이를. 근데 주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계란으로 얘기할게요. 무슨 난이에요? 무정란이야. 여러분 무정란 뭐
되실 때 아이고 불쌍해 어머머머 이런 거 좀 왜요? 자기네들은 그러면서 하나님도 그와 같은 시각으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무자비하신 하나님으로 보일 때가 있더란 말이죠. 너무 사설이 길었어요. 어쨌든 산자들의 예배는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산자들의 예배가 되면 이런 거죠. 어린아이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도 저희는 주일 오후 예배, 오전에는 지금 11시 예배 동일하게 유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다 지금 동시에 11시에 지금 각 교실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희 교회. 그런데 2시 예배나 또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는 아이들 예배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모들 보고 아이들 무조건 참석시키게 해요. 아이들 못 들을 것 같죠? 3개월, 6개월만 앉혀놓으면 듣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난리 나요. 뭐 뽑아내면 1분 만 유치고 설교를 하게 되면 얼마나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1분이 채 안 되면 그렇게 있는 게 어른들이니까 안 그런 척 하고 계시는 거지. 네? 애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살아있으니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산자들의 예배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셨든지 자원할 마음으로 오셨든지 끌려 오셨든지 하여간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하시면 자문서 말씀에 사람이 계획했을지라도 그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내가 자원해서 왔든 아니면 끌려 왔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가 인도했다고요?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 한번 해보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히스토리라고 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을 히스토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히스토리라는 것은 그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그분의 역사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역사예요. 인도의 도임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그 사람은 인도계, 영국계, 영국가 인도 사람의 인도인인데 영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세계 석학입니다. 그가 역사신학자의 최고의 1인자예요. 그가 그 당시. 그런데 그분이 이런 발표를 해서 그분은 무신, 그러니까 기독교, 비기독교인이에요. 누가요? 코윤비라고 하는 분이.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이 첫째, 저절로 역사는 흘러가냐. 두 번째, 누군가에 의해서 역사는 흘러가냐. 그분이 연구한 게 결론이 뭐냐면 역사는 결코 저절로 흘러가지 않는다. 누군가에 의해서 역사는 진행되더라. 그래서 그분이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누군가를 찾기 위하여 모든 책들을 두져보고 했는데 마지막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통하여 확신이 있었어요. 성경의 내용의 진리를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역사적으로서 확실한 건 뭐냐? 성경이 들어가는 나라는 뒤집어진다. 성경이 들어간 나라는 아무 일도 없었던 나라가 개벽이 일어나더라. 그분이 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역사라는 거예요.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게 히스토리. 여기서 히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그분의 역사가 오늘 역사란 말이에요.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언어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더 북 그러면 그 책을, 그 책이 뭔지 아세요? 바이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더 북 그러면 그 책이 뭐냐? 그 책. 도대체 그 책이 뭐야? 바이블,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시명사예요. 그 책이 뭐냐? 그 책. 바로 그 책. 책이라는 그 책밖에 없어. 그 책. 그게 성경이라는 거죠. 아직 뭐 이게 알아들었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간고 예. 보세요. 우리 이렇게 역사라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제가 중국에 94년도 지금까지 25년 동안 성경을 하고 제 제수씨도 제가 동생 목사하고 중매를 해서 조선족하고 성경을 위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가 한번 왔었던 걸로 옛날에 기억되어지는데 어쨌든 잘 보세요. 중국에 가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먼저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4,300년 900여회의 외침과 내란이 있었던 민족, 25년에 한 번꼴로 전쟁이 있었던 우리나라. 우리나라에는
중국만큼 좋은 석탄, 중국에 갔더니요, 석탄에 라이터만 붙이면 그냥 불이 확 붙어요. 우리는 번개탄이 필요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화력이, 그러니까 질량이 좋은 석탄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 갔더니 포크레인을 떠요, 포크레인으로. 제가 아는 태백에는 1km, 2km 지하 갱도에 들어가서 막장에 들어가서 차감기라고 덜덜덜덜 하는 걸로 석탄을 캡니다. 근데 중국은 포크레인으로 긁는다니까. 표면, 이게 좀,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따내고 그냥 퍼내는 거예요. 근데 그 질량이 그렇게 좋고, 그건 유전도 있습니다. 거기는 기름도 있어요. 생산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나라 불교가, 불교가, 처음에 불교가 우리나라 지금부터 한 2000년 전부터 예전에 불교가 쭉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700년 전에는 유교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합니다. 불교가 이 땅에 거의 2000년 있는 동안에 아무 일도 우리는 일어나지 않고 단파싸움만 있었다. 불교가 일어난 게 좋은 명산에 갔다가 자연 훼손만 했지 뭐 특별한 거 한 것도 없다. 예, 우리가 설악산 가면서 왜 입장료를 내야 되냐고. 그 입장료에 상당수가 불교로 들어가는 거 알고 계세요? 모든 국공립의 입장료는 불교로 들어갑니다. 왜? 유적지가 있으니까. 아, 그게 화를 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 교회들, 교환받고 지나가면서 뭐 관람료 내지 않잖아, 지인들이. 우리는, 그러니까 절단 가는 건 아닌데, 설악산 들어갈 때 입장료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니까, 그게. 종교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불교로 들어가. 어쨌든,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어. 유교가 6, 700년 있는 동안에,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하면 잘 된다 해서 왔어요. 유교가 700년 동안에도 당파사 내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독교가 지금 150년 됐다고요.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이 나라가 뒤집어진 거죠. 개벽을 한 거죠. 왜 그래요? 죽은 종교가 700년, 1000년 있어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다. 이 땅에 가난이 벗겨지지 않고 빈곤층이 없어지지 않고 이런 땅일까요, 우리나라? 72년도만 해도 북한보다도 못 살던 나라. 60년대 말에 전 세계 국가 200여개 국가, 아니 170개 국가 중에서 G에서 10년 더 빨랐던 나라. 근데 이 나라가 지금 앞에서 열 번째 안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우리나라 휴대폰 돌아다니는 것 중에 30%는 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들을 들고 다녀요,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이 지금 태어났다? 쪽방에 살든 어떻게 살든 세계 15% 안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옷은 10% 안에, 우리의 먹거리는 10% 안에 입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거 문화 환경 10% 안입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이 그렇습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근데 감사 안 하잖아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 분들이 좀 꽤 계시는데 역사의식을 좀 가지시라니까요. 아무런 변한 게 없다니까. 근데 130년에 아유 우리나라만 변했냐? 제가 중국에 가서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인구 18억, 15억이나 쳐요. 15억 그대로 있었다. 땅덩어리 그대로 있었다. 석탄 그대로 있었다. 기름 유전 나온다. 그런데 제가요 94년에 갈 때 화장실 못 들어갔다니까요. 전철가를 타고 아니 기차가를 타면요 선별자로 기림 심양에서 기린까지 가는데 9시간, 11시간을 가는데 저는 물 안 먹습니다. 처음에 물 먹었다가 화장실 가는데 우리로 말하면 어느 옛날에 70년대 역전 뒷골목에 있는 양아치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양아치 아세요? 찌개로 이렇게 양아치 목사님 아시죠? 굉장히 부유층에 사셔가지고 우리는 서민이 다니는데 몇 달 떼고 살아가지고 누가? 옛날에 이게 뭐 해가지고 뭐 이게 찌개로 이렇게, 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모르세요? 아 맞아, 너무 맞아요. 야 이거 오리지널 보러가라 그랬어. 정말 야 정말 맞아요. 70년대 너마주의라고 했어요. 와 인생을 좀 아시는 거야. 이 정도 알면 목사님은 좀 잘 모르시는 거 맞아요. 이 너마주의라 이런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야. 전철가 아니 기차 따라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두고 그래서 한 주가 얼마나 풍요하세요. 우리는 토종이잖아. 우리가 170이 전후가 될 때 토종이라고 합니다. 조선 그러니까 한국 사람 토종은 그래요. 그랬다니까. 우리는 토종이에요. 70이 넘었다 그러면 토종이 아니야. 그건 이게 섞인 거야. 외로움에 섞였던 거, 한쪽에 섞였던 거, 섞인 거야. 하여간 어쨌든 그런 거야. 뭐, 알아서 해석하세요. 저는 제대로 해석하니까. 화장실 가는데요. 정말 무서워서 못 가는 거죠, 처음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걔네 세수를 안 하더구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뭐 세수를 안 해. 그래서 다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봐요. 1년에 두 번 가는데 6개월마다 중국이 경제가 바뀌어지는 걸 눈으로 저는 6개월에 한번 가면 바뀌어. 근데 나중에 10년 정도 다니다가 북경에 사는 선교사님한테 아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6개월마다 내가 오는데 어우 달라져요. 열차 여러분 기차 자체가 바뀝니다. 걔네. 지금 KTX가요 처음에 우리가 수출하다가 나중에 지금 걔네가 세계 수출하거든요. 지금 최고도 3,000m 고도에 우르무치까지 하는 이 KTX가 지금 걔네 지금 하고 KTX가 아니죠. 걔네는 GTX인가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국 열차망이 얼마나 지금 빨리 되는지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막.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하루하루 이 나라가 경제성장이 되는 거를 매일 눈뜨고 나가면 본대. 저는 6개월에 한번 가니까 보도블록이요 6개월마다 바뀌는 거예요. 질량 좋은 걸로 기차도요 6개월 가면 큰 기차인데 54호차인데 시간에서 국경가는 차가 54호차거든요 갈 때 올 때 그렇다면 그 차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나중에는 세면가고 들고 가는 사람이 생기고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조선족이다. 10년 전까지는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요 저 조선족 저건 한족 너는 한국 사람 딱 구별이 돼요. 내가 그런 거죠. 그 많은 사람 중에. 근데 지금은 전혀 구분이 안 돼요.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조선족 생인지 무슨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나라 무엇이 바뀌었느냐. 그대로 있었자 인구, 정치, 제도, 공산당 모든 게 똑같이 있었는데 너희들을 이렇게 바뀐 게 뭔지 아느냐. 히스토리 그분이 이곳에 왔기 때문에 바뀌는 거야. 이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의식이 아니면 신앙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니까 죽은 신이 1500년 700년을 이 땅에 있어봐야 이 땅은 죽은 것밖에 없었다니까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150년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본국에 선교 편지를 보냅니다. 뭐 대략 중략에서 간단한 요점만 얘기하면 이 땅의 백성들은 얼굴에 뭐예요? 생기가 없다. 웃음이 없다. 뭐가 있느냐?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너무너무나 깜깜해서 어디서부터 이민족을 어떻게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 대략 그런 언더우드의 편지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본국에 보낸 게. 그게 150년 전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소망이 없는 민족. 웃음이 얼굴에 전혀 웃음기가 없는 우리 민족. 지금 전 세계에 대한민국 여성이 제일 큰 거 알고 계시죠? 네? 모르세요? 아,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오잖아요. 막 찍어내는 거잖아요. 뭐 누구 얼굴, 막 누구 얼굴처럼 해서 막 찍어내는 거잖아요. 막 찍어. 근데 이제 애를 낳으면 이제 돈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애는 그게 성형되기 전에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얼굴이 나와가지고 가만히 보세요. 요새 애 끌고 다니고 보면 아, 이거 성형했거나 대본을 안다니까 참. 애를 보면 그 엄마가 성형했는지 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애는 이게 코가 이게 몸이 이게 거의 이게 그 엄마는 어떻게 아, 코숱을 했구나. 이게 딱 나온다니까. 애기가 쌍꺼풀이 없어. 근데 엄마 쌍꺼풀이 있어. 아빠 있고 이거 또 이거 쌍꺼풀이 했구나. 딱 나온다니까 이게. 그게 안 하는 게 낫다니까. 나중에 저 입간 예배드리고 이거 성형한 사람들은요 그 할머니도 이상하다니까 그게 젊을 때 잠깐 좋은데 늙은 입간에서 이거 완전 귀신 같아. 하나님 주신 게 제일 좋다니까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보는 대로 간대요. 잘 보세요. 지금 누구의 예배죠? 사용자들이 드리는 예배. 오늘 여러분들 아까 어린아이 얘기했어요. 살아있는 아이는 가만히 있는다 없는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지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 산자가 내용에 보면 옛날에 성막을 만드는 것을 구약해. 그리고 올리압이나 그 성막의 재물을 갖다 쌓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감동시켜. 감동시킨다는 말이 내 안에 동력이 있는 거야. 뭔가 감동되면 여러분 성경의 감동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감동을 받으면 오늘
내가 전력 내가 쏜다 이런 말 하죠. 요럴 때 요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며 그를 구약적으로는 감동이라 하고 신약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 얘기를. 그럼 성령 충만하면 가만히 있어진다 움직인다. 그를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 그 행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종교적인 행함, 윤리적인 행함이 아니라 어떤 행함이냐? 내 안에 오신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영이 오신 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러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것 보니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네 안에 없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죠. 찬양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다 뜨겁게 우리 고사님 그렇게 찬양전을 하는데 처음 봤네. 박자를 이렇게 잘 맞춰요. 우리는 이런 걸 잘 못하겠더라고. 나는 이게 찬양반주기라는 찬양은 우리는 이게 항상 저는 이전까지 찬양반주기로 저는 태어나서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맞아. 정확한 걸 텐데 우리는 항상 반주, 제가 이제 반주를 하면 리더라면 얘는 내 박자에 따라오지 악보 박자들은 안 합니다. 제가 끌면 끌고 가는 대로 끌려와요. 근데 이거는 아니 그게 안 되잖아. 아, 그래서 나는 이거 놓고 찬양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보니까 와 잘하시네. 아까 난 감동 먹었어. 그게, 아니 그게 정확하게 하신다는 게 너무 감동이에요. 우리는 앉아서 하는데 매번 틀리는 거야. 이게 막 에? 들, 먼저 들어갔다가 나중에 들어갔다가 이게 안 들어갔냐 내가 들어갔냐 막 이게 보세요. 살아있는 것은 뭐예요? 유동적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어떤 찬양을 받으시냐? 억지로 야 너 찬양해야 돼? 찬양 소리가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찬양은 하나님 앞에 우리끼리는 감동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받는다 안 받는다? 어떤 걸? 이거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요 전혀 아니 오히려 새끼가 만 원을 달라고 그러면 이 새끼가 너무 뭐 말을 뭐 하려고 해? 이렇게 하던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교회 가서 뽑는 거 5만원짜리 막 신사임당이 나오고 막 배추니뽀리 몇 장을 넣고 말고 이게 보는 거야. 애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영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 받은 자들이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찬양 안 받아. 억지로 드려지는 예배 안 받아. 하나님은 억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간 것을 받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걸 받는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내 걸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라니까요. 아멘. 성막 드리는 내용에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깐 그냥 가만히 들어보세요. 창세기 때 출애굽기 35장 36장 요 어간에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내용이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무릇 마음에 감동된 자와 마음에 감동이 됐다는 것은 누가 그 마음을 감동시켰다고요?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거예요. 마음에 이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신약을 해석을 하라고 그랬죠. 마음에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것,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 그 예물을 어떻게 드리냐. 모세가 나중에는 백성들에게 뭐예요? 제발 좀 갖고 오지 마. 야 됐어 됐어 그만 갖고 와 그만. 이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요. 지금 많이 들어온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자들의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그러면 감동되면 뭐 한다? 매를 맞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깊은 옥에서 깜방에서 매를 맞았는데 찬양이 안 나오죠. 사람들한테 들으면 한대 묻어맞고 누가 찬양이 오라고 하세요. 찬양할 수 있나? 그런데 그 마음에 성령 충만, 이걸 감동, 성령 충만하니까 매를 맞고도 저 목이 떠나가도록 찬송 소리가 나왔던 마음. 그게 찬양이란 말이지. 우리가 그냥 대충 이게 그냥 내 기분 풀이, 내 마음을 좀 쉬워. 그런 게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산자들이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그 산자들에게 주신다니까.
그 준 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쓸 것을 갖고 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즐거이라는 말을 써요. 즐거이 되리라고.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즐거운 막 즐거이 나오셨다면 하나님이 일단 여러분들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 즐거이, 연봉 즐거이, 식당 공사 즐거이, 어떤 뭐 뭐든지 즐거이 해야 된다니까. 즐거이 즐거이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준다. 성령이 보혜사야. 보혜사란 말은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란 말이에요. 왜 도냐? 우리가 잘 못하니까 도와주신단 말이죠. 어떻게? 내가 늘 결기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곁에서 도우시는 거야. 야, 너 저 오늘 딴 데 가지 말고 교회 가, 교회. 그리고 또 교회에 앉아있다가 좀 있어보니까 어떻게 찬양하다 보니까 마음이 열려지는 거지. 열려진 마음에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찬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드린다고 하면 받는 분이 받았는지 안 받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인은 자기가 드리는 재물을 안 받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낯이 붉어지는 거예요. 네? 열받은 거예요, 지금 말로 말하면. 아니, 여러분들이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내가 오늘 드려진 예배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니냐고. 내가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면 내 마음에 뭐예요? 동하는 게 있어요. 기쁨이 일단 동해요. 평안이 동해요. 그래서 들어올 때 마음보다 나갈 때, 예배 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면 돌아가실 때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어떤 평안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 그 평안을 주시는 거지.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확인하십시오. 또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성 목사님을 만난 지는 길지도 않고 또 자주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다는 것을 처음에 알게 됐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친구 박상철 목사님, 꽃도꽃님 목사에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에, 참 좋은 목사님 좀 한번 좀 저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를 통하여 박 목사님을 제가 알게 되었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어쨌든 참 목사들은 많은데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성도들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는 그런 목사님 만난 것을 복으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산자들이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산자의 예배, 죽은 자의 하나님은 그럴 때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길게 읽었습니다만은 뭐예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또 은사를 주셔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하게 하는 일들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쭉 영적 예배이라고 하면서 나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긴 시간 오늘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동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로 충만히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산자들의 예배, 이제 앞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산자들의 예배가 되어져야지 죽은 자의 예배가 되지 않고, 제가 그래요. 한 가지, 우리는 목장 예배라고 하고 옛날에 구역 예배라고 하고 또 감리교는 속회 예배라고도 하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어떤 그 목장 예배에 복원을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대충 3분만에 끝내. 야, 우리 드렸다 치고 야, 한번 빨리 그래가지고 대충 이렇게 제가 그건 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예배 드리느니 안 드리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오늘 2시에 또 드려지는 예배가 그냥 누구 눈치 보고 아니면 무슨 뭐 괜히 꼬다만 버리자 이렇게 드리려고 하면, 아, 정말 제가 또 말을 잘해야 되는데, 부인 따라서 억지로 끌려왔어. 아니 엄마 따라 억지로 끌려왔어. 아, 그때 그 목사님이 억지로 드는 예배를 안 드리긴 안 되잖아. 나 한단단 말이야. 나를 왜 끌고 가는데? 그거는 뭐야?
이런 게 있어요. 의뢰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어느 날 지금 끌려와서도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자꾸 만나요. 눈이 마주치는 거고 그래도 눈 마주해 결혼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남녀들 아니 뭐 이런 말 있어요. 세상에 님을 봐야 뭐 보는가 하는 건 말이 있어요. 세상에 예를 들면 전주는 뭐 양반댁이라 그런 건 없는데 하여간 저 충청도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예 맞아요. 자꾸 이런 자리에 억지로라도 와서 십자가도 억지로 부려내시고 우리 지구하다보니까 그의 가문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더라고요. 아, 네. 어쨌든 이후로 드려지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니 죽은 자의 모습으로 예배드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 예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심으로 산자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산자들의 예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인 새생명의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산자들이 되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흠양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서 저들이 돌아갈 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귀한 마음 또한 편안한 마음 복된 마음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양하시는 우리 박성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가 감동된 자가 되어져서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는 즐거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남 속에 저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언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이 4,3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도로보로 말미암아 개벽되어진 것처럼 중국 땅에 그 아버지를 펼쳤던 청승부 같은 그곳에 주의 복음이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지금 놀랍게 변화해지는 것처럼 오늘 아버지는 주의 복음이 들어가는 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영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교회 이름대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께 연예란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사람 옆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무덤난인가 유성난인가 한번 보십시오. 오
있는 박사님, 큰 교회 담임하고 계시는데, 약간 시골 교회인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전교회, 양주에 있는 비전교회 생각날 때마다 우리 김학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많은 말씀을 우리께 전해주셨는데요. 핵심은 산자의 하나님. 산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산자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신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며 오늘요 생사 화복을 홀로 주관해 가시는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내게로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들이 예배로 나올 때에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올려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의 소속된 모든 것들, 우리의 소유된 모든 것들 하나님 내 것이냐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였지만, 하나님을 믿고 알고 난 이후에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즐거운 것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 받으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드려진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살펴주시고 성령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즐거이 기쁨으로 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연보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천수과 같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한 주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과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나라 힘들다 못 살겠다 어렵다 곡소리 날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간섭의 땅에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 흥한다 잘 된다 아버지 하나님 형통하다 이런 말들이 입술에 주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되, 하나님 30대 60대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연보가 사용되어지는 곳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구제가 아버지 많은 성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생명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의 교회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진 은혜로 아버지 풍성한 역사로 하나님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흥석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2017년도 하나님 다른 해와 달리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12월에 저들이 결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박성 목사님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감동이 아버지 감동된 자로서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 그 목양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날로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되, 평화동 일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이웃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오른 손에 붙잡힌 또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 되시며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산자들의 예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살아있는 자들이 드려주는 예배를 받고 받는다는 것을 짚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저들의 권속과 가족 위에, 저들의 삶의 영역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는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